여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전시민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일이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법 시행일을 6개월 정도 남긴 가운데 자치단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뤄집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는 탁송 차량 불법 개조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의 최저운 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개장했지만 코로나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주변 상인들은 피서객이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6명에 이어 어제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58명으로 늘었으며 확진자 가운데 7명은 무증상, 6명은 가벼운 인후통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였으며 외부 지역 접촉자 2명과 해외 입국자가 1명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시민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하기로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3단계 제재를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할 방침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여순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건 지난 20일. 이에 따라 법 시행일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오늘 동부권을 찾아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3 사건의 진상조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쯤에는 제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 선례를 좀 참조를 하고 여순 사건에 맞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여순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 이내.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조사 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순 사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도 조례와 시행령의 완성도에 따라 진상조사의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증언과 자료 확보 등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예전에 이장하셨던 분이라든지 나이 드셨던 분들을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하고.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가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여수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유족회는 최근 특별법 제정에 힘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잇따라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이같이 제안하고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급선무라며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 줄 것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 발발 73년 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여순사건 서울유족회가 여순사건을 폄하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은 동아일보사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유족회는 해당 칼럼에 대해 동아일보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요청 기한인 어제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예고한 대로 오늘 이자훈 회장을 시장으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은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다수의 사실관계가 잘못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강화되면서 달라진 해수욕장 풍경을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에 씻기는 고운 모래소리가 10리 넘게 퍼진다고 해서 붙여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수욕장을 입장하는 과정도 예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모두 7곳에 발열 검사소가 설치돼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 변화 스티커를 부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체온 스티커라고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여기 바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네. 해변에는 피서객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 측정 드론이 수시로 오가고 안전요원도 100여 명 넘게 배치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주 야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문을 열었지만 피서객들이 많이 와도 걱정, 오지 않아도 걱정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걱정이고 너무 안 와도 걱정이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해수욕장에서 다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되고 뭐 음식물도 못 먹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은 모두 66곳. 방역 절차를 통해 49곳은 문을 열지만 나머지 신안 하트 해수욕장 등 16곳은 아예 문조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일까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650헥타르의 논밭과 과수원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액으로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 승인을 받는 대로 피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사상자 10여 명을 낸 여수 탁송차 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법 개조된 차량은 사고 당시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운송업계에서는 불법 개조가 이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탁송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한제사거리 교통사고.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시작한 여수시와 유관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횡단보도도 7개월 만에 10m 자리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다. 그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하고 가하석 방지턱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차량, 대형 트럭은 통행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횡단보도 이설, 그것도 아마 이제 후방으로 좀 이설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송차 운송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수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행법은 운수회사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만 처벌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수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네. 기사들에게 과적이나 더 많은 짐을 싣게 하기 위해서 오더를 더 내리는 거고 그 운수회사에게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는 마음 놓고 강요를 해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또 보통 하청, 재하청을 거쳐 일감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면 한 대를 운송해봤자 고작 몇천 원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게 운전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떼는 악덕 운수회사까지 나오는 상황. 운전기사들은 법으로 최저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불법 개조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운임제라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긴 한데 법에 들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 차종밖에 없어요. 최저임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에 저희가 노출돼 있는 거고. 한편 지난주 금요일 탁송 차량이 뒷부분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운전기사 A씨가 직접 불법 개조를 의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호루과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민주당 두 대선 주자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병훈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라고 발언하여 호남 지역 출신의 후보보다 본인이 확장력에서 유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광주를 방문해서 각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백제 발언이 호남 후보 한계론 혹은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엔 언론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고 휴일 광주 방문 때도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한 검증을 하되 흑색선전의 방식이라든지 부태라고 국민이 인식할 만한 그런 방식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주를 방문하는 것도 지역주의 공방을 벌이는 것도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극화와 공정 문제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계층과 세대 등 선거 변수가 다양해진 마당에 지역주의 공방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도 후보 간의 공방이 선을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후보 간 협약식을 열어서 모두가 원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달아오른 선두 경쟁에 공방은 언제든 다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웅천 택지 개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시가 정산금 16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194억여 원을 개발업체인 복합신도시개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특별회계와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95억 원을 확보해 오는 27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이에 대해 오늘 성명서를 내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선 안 된다며 여수시가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생활환경 속 유해화학 물질은 급성 중독은 물론 만성적인 노출로 이어져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성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건축 자재에 학교나 유치원 공사 사용 금지와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차단 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해서는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해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가 국비 61억 원을 투자해 첨단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관내 동네 슈퍼에 대한 스마트 슈퍼 전환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점포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 두 곳을 선정해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혼합형 점포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